인간의 땅이 콘크리트로 덮이고 흙과 나무로 지어졌던 집이 시멘트로 바뀌면서 많은 곤충들이 주변에서 사라졌지만 모기는 반대다. 모기는 인간을 따라 점점 더 도시로 모여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그토록 집요하게 살충제를 뿌리고 방제를 하는데도 모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모기의 엄청난 번식력 때문이다. 암컷 모기 한 마리당 매일 20마리의 분신이 만들어진다. 집안에 암컷 모기가 두 마리만 있어도 한 달 만에 1200마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만다. 그렇다면 1970년대 박멸된 것으로 알려진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왜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북한 지역의 방제 실패를 꼽는다. 1993년 휴전선 인근 부대에서 20년 만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말라리아 감염 환자는 꾸준히 1, 2천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된 환자들 중 절반은 휴전선 인근의 군인과 주민들이고 나머지 절반이 도시 주민과 해외 여행객으로 분류된다. 전국에서 말라리아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경기 북부의 한 지역. 우리도 영서는 우리 며느리 그랬지 아들 다 셋이나 걸렸더랬어요. 난 아마 작년, 재작년에 걸렸더랬나 봐요. 재작년에. 아주 그냥 죽다 살아났어요. 나도 아유 몹시 알았어요. 밥도 못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래를 밥을 통 못 먹고 냄새도 맡기 싫었고 그래서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놔두는 줄 알고 울고 다녔대요. 이 지역은 말라리아에 불리한 조건이 한둘이 아니다. 물이 풍부한 농경지와 축산 농가들이 인접해 있고 인근에 군부대가 많다. 더구나 우리보다 방제력이 떨어지는 북한 지역까지 지척에 있다. 여기에 왜 그렇게 그런 병이 계속 좀 생기는지 혹시 원인이 가는 데가 좀 있으세요? 원인은 좀 TV에서도 나오지만 뭐 북한하고 가까워서 뭐 저쪽 그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말할 수 있어야죠 그걸. 목을 쫓아가봐야 알지. 북한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감염 실태에 따르면 서해 북부 지역부터 동해 북부 지역까지 휴전선 인근 지역이 고루 분포해 있다. 지리적 특징으로 충분히 심증이 가는 추측이다. 말라리아 감염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말라리아에 감염된 환자와 그 환자 수와 연관되는 모기의 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북한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휴전선 인근의 지역, 그리고 휴전선을 따라서 있는 말라리아 모기의 어떤 서식지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책임을 지닌 지역자치단체에서도 북한 지역의 공동 방역을 위해 천안함 사태 이후 중단됐던 물자 지원을 다시 시작했다. 보건소 직원이 다급하게 분석실을 찾는다. 인근 병원에서 말라리아가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 샘플이 도착했다.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되면 올해 전염 레이스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말라리아 기생충의 잠복기는 최장 1년. 작년에 감염된 경우일 수도 있다. 잠시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 말라리아 항체 검사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연락하면 다시 한번 의뢰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예. 말라리아 증세는 아닌가요? 예, 음성입니다. 잠깐 감기라든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아닌데 다시 또 열이 나고 하면 다시 검사했을 때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염이 시작되면 모기를 박멸하지 않는 한 발병 레이스를 멈추기 어렵다. 올해는 유례 없이 긴 장마 때문에 그 발병 시기가 늦춰진 것뿐이다. 사시사철 방제 작업을 하는데도 모기를 뿌리 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900...